건강하지 않고 15일간을 금식을 하면 밥만 먹어도 큰일 나거든요. 근데 고기를 7인분 이상을 먹었죠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? 깨끗이 치유됐습니다. 오, 내 사랑 나예님이시여, 당신의 놀랍고도 심한 그 사랑을 어찌 제 내게 또 보이시나이까. 제 영혼 당신께만, 오로지 당신께만 향하여 있나이다. 당신만이 저의 빛, 저의 구원이시며 오로지 당신만이 저의 생명이시나이다. 이 몸은 오직 당신의 것이오니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. 내 귀염둥이, 사랑하는 나의 작은 영혼아,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까지 풍기는 나자루를 살려낸 내가 온전한 신뢰로서 내 자신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내 어머니를 위하여 일하는 너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? 내가 내 안에 생활하고 내가 내 안에서 생활하기에 나의 이 계획이 너를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란다. 내가 너에게 매 순간 부어주고 있는 사랑과 은총은 실로 헤아릴 필요 없으니 너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주춤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. 내가 치열한 영적 투쟁에 직면할 때마다 매 순간 용솟음 치는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하게 될 것이다. 그러기에 교활한 마귀들은 너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여 끊임없이 흉포한 공격을 가하겠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특별히 간택된 영혼에게 허락된 나의 사랑이란다. 특별히 간택받은 내 사랑하는 딸, 내 작은 아기야. 나와 내 어머니에게 온전한 신뢰로서 의탁하며 바치는 너의 그 온전한 봉헌과 희생보속은 바로 하느님의 진노까지도 억제하는 제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측량할 수 없는 나의 높고 깊고 넓은 사랑 안에 침잠하여 애타적 사랑과 성덕을 꽃피우도록 하여라. 오, 나의 사랑, 나의 보배시여, 부족한 이 제녀를 당신께서는 그리도 많이 사랑하시나이까. 부족한 이 제녀를 통해서 계속 영광 받으시고 찬미 찬양 흠숭 받으소서. 그리고 천상천하의 여왕이시며 복되신 우리 어머니 위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. 아멘.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필요하신 만큼 주세요. 네. 그렇게 못 먹고 제가 병원 입원할 때도 그 신부님 치유와 또 죄인들의 해결을 위해서, 그러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. 마태오 신부님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용산포 갈비집에서 오는데요, 무때 몇 개 먹어주셨을까? 그 생각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많은 걸 다 먹고 돌아왔어요. 근데 갑자기 저만큼에서 자기네 신이 한 여자가 팍 쓰러지고, 그래서 차를 얼른 세워놓고 갔어요. 갔더니 하루가 넘어져서 못 일어나고 막 한 거야. 그래서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하면서 목주와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분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우리 차를 태우고 먼저 뭘 먹겠느냐 해가지고 다 사서 먹이고 그 할아버지 옷까지 사가지고 집에 오니까 집에 식구들이었죠. 병원 간 사람이 안 오니까 내 기다렸다가 보름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병원에 간 사람이 그 행위자를 데리고 건강하게 같이 오니까 다 말려가지고 괜찮냐고 괜찮아 진짜 괜찮아? 진짜 괜찮은 거야?